8장입니다. 자위 위공자 형하사대 선거시리로다. 시유의 왈쿠합의라고 소유의 왈쿠완의라고 부유의 왈쿠미의라니라. 공자형은 위태부라 구는 요차 조략지의라. 합은 취야오 완은 비야라. 언기 순서이 유절하야 불이 욕속 진미로 누기심이라. 양시왈 무위천미면 즉 누물이 교린지심이 생하나니 공자형이 개왈쿠이하니 즉 불이 외물로 위심하야 기욕이 이조고야라. 자위공자 형하사대. 대개는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자왈 이렇게 돼 있었죠. 근데 여기서는 자위 이렇게 돼 있어요. 이 위자를 쓴 것은 누구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말입니다. 공자께서 위나라 공자였던 형을 두고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예요. 이를 위자니까요. 네. 선 거시로다. 거시를 참 잘하는구나. 다시 말하면 집안 살림살이를 참 잘하는구나. 시유의 왈쿠 합의라 하고 처음 그 집을 딱 마련했을 적에 구자는 그런 대로 아쉬운 대로 뭐 그런 말이에요. 이게 이제 에오라지 그렇게 썼는데요. 아쉬운 대로 합의다 하고 좀 모아졌다. 내가 돈을 모아서 작은 아파트지만 좀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. 소유의 왈쿠 완의라 하고 조금 더 이게 불어나면서 참 이 정도면 좀 완전하구나 라고 했고 갖추어졌구나 이것저것 다 이제 갖추어졌구나 라고 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부유의 아주 부자가 됐어요. 부자가 됐을 때도 말하기를 구미의라 하니라. 이 정도면 참 아름답지. 이 정도면 다 갖췄지. 우리는 그렇게 않지요. 겨우 이거 마련했어. 언제 난 저거 하나. 항상 이렇게 위적인 물건의 큰 것만 보고서 가지요. 내가 노력해서 몇 년 만에 봉급을 모아서 이 정도 장만했으면 난 참 근검절약하고 잘 사는 거야. 이렇게 생각하고서 조금 더 모아지면 좀 더 이렇게 넓어졌어. 난 편안해. 더 넓어지면 이 정도면 참 난 충분해. 나머지는 이제 베풀어가며 살아야지. 이렇게 맞먹으면 편한데 그러면 여기 바로 위공자형처럼 사는 거지요.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. 뭐 하시는 일 잘 되십니까? 안 돼요. 다 그렇게 하잖아요. 그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못 갖는 거죠. 항상 욕망이 그득 차 있는 거죠. 공자형은 위대부라. 공자형이라는 분은 위나라 대부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. 구자는 이게 이제 진실로 구자인데 여기서는 그런대로 아쉬운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료차 조략지인데 이 료자가 에오라지 료자입니다. 에오라지라는 말이 순수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그런대로 뭐 아쉬운대로 뭐 그렇게 쓰는 말이더라고요. 또 조략이라는 것은 대충
그죠? 대충이라는 뜻입니다. 조략. 그냥 료차 조략직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십시다. 그런 대로, 아쉬운 대로 이런 뜻이다. 합의라 할 때 합자는 취아오, 모아질 취자입니다. 아, 모아졌다. 완자는 완전할 완자니까 갖출 비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자. 언, 근데 말하되 언기 순서이 유절하야 그 순서 차례를 따라서 절도가 있어가지고 불이 욕속 진미로 누키심이라. 욕속, 빨리 하고자 하는 것. 욕속이죠. 빠르게 성취를 하고자 하고 진미. 그러니까 빨리 완벽하게 다 갖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누키심. 자기 마음을 자꾸 이렇게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 이거죠. 이게 누자는 그러자 이렇게 쓰잖아요. 아우 제가 누가 됐나 봐요. 이렇게 쓰죠. 그런 뜻입니다. 그 마음에 누를 삼지 않았다 이거죠.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공자형 같은 분이 그 가정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가의 법은 8자로 줄일 수 있는데요. 양입 위출. 수입을 계산해서 지출을 세우고, 그죠? 얼마가 들어올 거에 계산해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, 사검준절, 이 검소함과 사치함을 철도에 맞췄다 이거죠. 근데 그것을 시종여일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. 이거 보세요. 대부벼슬은 지금 말하면 장관 정도 되는 벼슬이거든요. 장관 정도 되면은 자기가 베풀어야 될 근사한 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 돈을 베풀어야 하잖아요. 근데 그 자리에 베풀어야 할 자리에 못 베푸는 것도 병이 되는 거고 절약해야 될 자리에 절약 못하는 것도 병이 되지요. 그래서 사검증절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. 양씨왈 무위전미면 즉 누물이 교린지심이 생활하니. 이 말이 참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요. 무자는 힘쓸 무자고요. 전미,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힘을 쓰다 보면,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려고 힘을 쓰다 보면 누물이 그 사물에 누가 돼서 교린지심이 생활하니. 이 교자는 뭡니까? 교만하다 할 때 교자예요. 교만하다는 것은 가득 참이 넘치는 것이 교고요. 인자는 이게 인색한 거니까 부족한 것이 지나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아낄 자리에 못 아끼고 물건을 써야 할 자리에 못 쓰는 그런 패단이 생기지요. 그게 누물입니다. 누물이 돼서 교린지심이 생활하니 교만하고 인색한 마음이 나오게 되나니. 공자형이 개왈 구이이이하니 그런데도 공자형은 다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아 이 정도면 됐어 그런대로 됐어 라고 말을 했으니 즉 불이 외물로 위심하여 외적인 물건으로서 마음을 두지 않아서 그죠? 기욕이 이족고야라. 그것은 그 욕망이 그 욕심이 쉽사리 만족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. 그렇죠? 이거를 이제 안분지족 이런 말로 쓰기도 하고요. 그렇지만 또 이런 사람의 병폐는 또 이쪽을 하다가 잘못하다 보면 진취적인 것이 부족할 수 있지요. 그렇기 때문에 진취적인 것과 안분지족이라는 그것을 꼭 이렇게 쌍두마차처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젊은 세대에서는 진취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연세가 점점 들어서 정리하실 때는 안분지족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